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서호원입니다. 시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현장경험을 하면서 생각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는 매년 테마별, 대상별로 100여 개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2년 52억 9,100만 원, 2023년 67억 8,100만 원, 2024년 79억 4,500만 원 정도 매년 평균 24%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축제 행사 예산은 10억 이상 2건, 1억 이상 11건, 5천만 원 이상 16건이며 5천만 원 미만은 66건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2020 재정은 비상 재정 상황에 돌입하였으나 축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축제와 행사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2020 재정 여건상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상 재정 상황인 만큼 필요성 없는 축제는 과감히 줄이고 2020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랜드마크와 할 수 있는 대표 축제를 지원한 나머지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감한 예산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올리는 분야에 투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0에서는 축제와 행사에 대한 비교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필요성, 유사, 중복성, 개최,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축제와 행사를 미개최하는 방역인과 행사에서 보조금과 각종 행사 경비 등 비효율적인 지출 예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반면 긴축 재정 상황이라도 예산 절감이 아닌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 아톨 앞 잔디 광장에는 2020 평화의 소녀상 김목동상이 2019년 8월 14일 제막식을 기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1992년 용기 있는 일본의 만행을 풍모하면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한 김목동 할머니 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을 위해 시민분들의 성물을 모아 세워진 동상입니다.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1조의 2에 근거하여 2000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주최로 매년 2000시 아톨 앞 잔디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으나 2023년 2000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350만 원이 삭감되어 올해부터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2000의 역사를 후손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예산은 반영되고 확보되어야 하며 2000시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 행사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어 14개 운영동의 주민 참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긴축 재정으로 인해 생활 SOC 사업 등이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효율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활용해서 시민 편익 증대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건전 재정을 통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재정분 및 감시 체계 방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제보로 춘천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돼지 사체 15,000구가 2007호 이송되어 국가급 수송리 시설에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걸린 돼지 사체가 농림축산식품부나 춘천시에 공론도 없이 처리 장소로 2007호 지정하고 렌더링 처리 과정 없이 이송 후 국가급 수송리 시설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이 절차의 여부를 떠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4위 양돈 농가를 보유한 2000시가 시민 제보에 제보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축산 방역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에서 시료 채취하여 돼지열병 항원검사 결과 음성을 판정받았으나 사전에 인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사항을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지 연구 목적을 무상으로 임대한 후 사기업의 영리 행위가 발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사후 절차가 비롯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사체의 방역 집행과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해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합니다. 또한 무상 임대된 사유지의 시유지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영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내부 계약 사항 및 현장 전수 조사를 통해 향후 위반 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노선 중 일부 노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감축 운행하여 주민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정책관은 버스 감축 운행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으며 운수업체는 감축 운행에 대한 부서와 협의 없이 감축을 한 상태입니다.
원인을 파악한 결과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행을 감축하고 버스 정류장에 안내문만 게시하다 보니 주민분들에게 안내가 부족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통보가 되지 않아 시민분들에게 통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통버스는 시내권만 운영되기에 대체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운행 횟수를 감소하는 것, 또 이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부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니란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체 교통수단을 책임감 있게 마련하고서 감축 운행하기 바라며 운수업체의 일방적인 운행 축소로 시민분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꼭 필요한 정책은 유지하면서 기천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천 시장님과 공무원분들